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아따 자세가 좀 편하죠? 다시 돌아온 키미의 이것저것 선물 받은 제품 혹은 쇼핑한 제품들 다양하게 좀 모아봤으니까요. 키미가 얼마나 줏대가 없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키미의 이것저것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입고 있어. 잠깐만. 자, 우선 바지. 해칭룸 제 첫 바지일 거예요. 뚜루. 해칭룸 디키즈 팝업을 갔다가 디키즈 제품들이 많이 빠져있었어요. 품절이었어가지고 그냥 해칭룸 제품이 내 눈에 들어온 거지. 요 색감이 특히나 요 물빠짐이 되게 예쁘게 야물딱지게 들어가줘서 요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당일 10% 할인 받아가지고 현명한 소비했어요. 나름. 하지 마라. 그리고 구매한 건 또 입고 있는 티셔츠. Gallery Department라는 브랜드예요. 네, 티셔츠 가격이 무려 45만원. Shut up and take my money. 나에게 주는 선물 느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액라 사이즈예요. 다른 갤러리 디파트먼트 제품보다 총장이 좀 짧게 나와서 정말 박시하게 저처럼 오버사이징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걸로 가시면 다리가 좀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티셔츠 산 건 엄마 아빠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나 더 샀거든. 엄마 아빠 미안해.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어. Suckers. 짜잔! 다음은 인템포 무드의 체크 셔츠를 구매를 했어요. 사실 오트밀도 샀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어. 요 제품 안 살 수가 없었던 이유는 주민 땡겨봐봐. 색감이 노란색 퍼플에 그린까지. 요 조합은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유니크한 포인트 셔츠가 되어주겠다. 근데 또 구매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요걸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걷어주면은 안에 이거 보여요? 체크가 달라. 요런 포인트 때문에 구매를 해서 오트밀도 아마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뭔가 원단감도 그리고 내친 김에 보이는 김에 자, 스쿠도의 팔찌. 요 제품은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진주와 그레이 진주가 섞이고 실버 참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요 제품도 우레탄 끈을 사용해줘서 쉽게 늘어나요. 여러분들께는 블랙 제품을 추천을 드렸는데 만약에라도 커플로 하고 싶다? 여자친구분은 요거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은 진짜 최근 어제 구매한 제품까지 들어가는데 팝 트레이딩 컴퍼니라고 좀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더 그런 느낌의 의류를 하는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에서 6 패널 핫인데 이렇게 배색 조합이 들어간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 사진 찍으면 특히나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즌 오프 할인 들어갔거든. 제발 이 영상은 저희 엄마 아빠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로스트 가든 코롱 스포츠 콜라보 제품. 이 제품 선물로 받았는데 실제로 착용을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블랙 제품은 제가 구매해서 스토커즈 옷장에 넣었습니다. Shut up and take my money. 이 제품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예쁜 슈즈 같아요. 무게감 적당히 있는 편이지만 생긴 것보단 가볍다. 그리고 제 꿀팁이 있다면 저는 사이즈 업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길이감은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맞았어요, 사실. 근데 발이 너무 옹졸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제품 보이세요? 엄청 잘 신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 사요. 킨츠의 패디드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을 때 할인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나도 현명한 소비했어 생각이 드는 뮬인데요. 이름 그대로 패디드. 뭔가 폭신폭신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슈즈, 뮬. 엄청 통이 큰 바지를 자주 신는 저에게는 이렇게 발 커 보이는 뮬이 있으니까 되게 잘 묻더라고요. 이렇게 딱 얹어지면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휴, 하기 싫어. 제가 킨츠 뮬 제품은 종류별로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제 마음속 넘버원이다. 다음 쇼핑템은 킨츠의 뮬이 좀 사이즈가 남아 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없을까? 찾다가 구매한 신발 혀 깔창 펑패드. 페닥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독일 깔창 전문 브랜드라 믿음직스러워서 가격이 좀 셌지만 구매를 해봤습니다. 잘 보시면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메모리 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쪽에 이렇게. 그러면 공간도 잡혀주고 갈등도 좀 잡아주고. 근데 이게 메모리 폼이라서 엄청 폭신폭신해. 그러니 저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신다면 이 페닥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페닥. Stalkers. 짠! 요거는 따끈따끈
왜냐면 오늘 산 제품이에요. 이렇게 여름 시즌에 알맞게 라탄 느낌, 그런 느낌의 짜임이 있는 가방으로 엄청 시원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해변을 가거나 좀 여행을 가면 들고 싶은, 혹은 엄청 심플하게 뭐 데님의 흰 티를 입었다 그럴 때 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가방이었어요. 엄청 큰 사이즈의 가방이라 남성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혹시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좀 유니크한 백을 찾고 계신다? 이 제품 저랑 같이 커플템이에요. 아! 얘도 있다. 새로 런칭한 향기 브랜드 솔리튜드입니다. 감사하게도 브랜드 전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그중 제 취향은 바로 네롤리 디그라스 네롤리 향이에요. 제가 워낙에나 네롤리 향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제품을 넣는 이유는 엄청 깔끔한 제 취향 패키징, 약간 고급스러워요. 여름에 가볍게 뿌리면 좋을 향이에요. 네롤리로 시작해서 살짝 플로럴하다가 엔딩은 좀 머스키해져서 나중에 좀 깨끗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저희 스토커즈는 이번 여름 크록스로 저희 사무실화를 맞췄는데요. 저는 보라색으로 구매를 해봤고, 보여요? 이놈의 목을 쳐라! 너무 귀엽죠? 이렇게 달려있어, 입체적으로. 제가 단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너무 무섭다, 막 그런 표현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러고 다녀요. 사무실에서.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키미의 이것저것,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키미의 이것저것을 보고 오셨는데요. 아, 벌써 느껴지지 않아요? 땀 배출이 아주 그냥 머리 빡친 거 보여요? 이 영상은 키미의 줏대 없는 쇼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브랜드도 있구나, 아 이런 걸 이 돈 주고 사는 애도 있네, 좀 즐겁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쇼핑은 자기 만족이니까요. 제발 이 영상은 저희 엄마 아빠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물건들이 쌓이면 키미의 이것저것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